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DCS7485 디월트 60V 맥스 무선 테이블 소를 언박싱과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DCS7485 전격전압 54V고요 최대전압이 60V 맥스입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언박싱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베어툴의 제품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본체가 있고요. 여기 마이터 게이지가 있습니다. 마이터 게이지는 유격이 좀 있는 편입니다.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될 것 같고요. 안전 커버가 있습니다. 라이빙 나이프를 빼내고 안전 커버를 끼울 수가 있습니다. 제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은 8과 4분의 1인치를 사용하고요. 미리로는 210mm죠. 날의 아보는 내경 지름은 8분의 5인치, 그러니까 16mm입니다. 철사 깊이는 0도일 때 2와 2분의 1인치, 약 64mm고요. 베벨 45도일 때는 1과 4분의 3인치, 약 45mm 절단이 가능합니다. 이 제원은 지난번 리뷰해드렸던 미러키 2736 모델과 같은 능력입니다. 제품의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좌우 길이는 570mm고요. 제품의 앞뒤 길이는 약 550mm입니다. 좌우 폭은 미러키와 거의 같고 앞뒤는 이 제품이 약 40mm 정도 더 깁니다. 높이는 330mm로서 미러키는 높이가 305mm였죠. 이게 한 25mm 정도 더 높습니다. RPM은 5800rpm입니다. 무게는 45파운드인데요. 키로로 약 20.4kg니까 미러키 제품과 약 1.5kg 정도 차이 납니다. 이 제품이 1.5kg 정도 더 무겁습니다. 작업 능력은 54V 2A 배터리를 끼웠을 때 구조재가 약 128피트, 그리고 4분의 3인치 하판이 230피트 정도 절단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 펜스는 이쪽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작업 가능한 최대 넓이는 가이드 펜스를 오른쪽에 끼웠을 때 약 618mm 정도 나옵니다. 왼쪽으로 끼웠을 때는 약 325mm 정도 나옵니다. 작동 방법은 여기 있는 이 안전 카바를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녹색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되고요. 멈출 때는 안전 커버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안전 커버를 눌러주면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작동 영상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높이를 조절하는 핸들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테이블소가 똑같죠. 기존의 디월트 유선 테이블소 DW745와 같은 방식입니다. 높이 조절하는 핸들은 이렇게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 베벨 각도를 조정하는 레버는 여기 달려 있어서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핸들을 넘기면 베벨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다이얼은 절단 폭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고요. 넓이를 조정하는 다이얼로 넓이를 맞추신 후에 여기 있는 레버를 내려주면 고정이 됩니다. 해제할 때는 위로 들어 올리면 되고요. 작은 부재를 켤 때 사용하는 보조 손잡이가 여기 수납되어 있습니다. 가이드 펜스에는 작업물이 선반을 벗어났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선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조 선반을 이용해서 작업물을 보조 선반 위에 얹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운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가 여기 내장되어 있습니다. 손잡이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내려서 손잡이를 사용하고요. 필요 없을 때는 위로 올려서 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톱밥이 배출되는 톱밥 배출구인데요. 지름은 2와 2분의 1인치, 64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톱날을 교체할 때 사용하는 스패너가 여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톱밥 배출구 옆에 보시면 여기 버튼을 눌러서 뺄 수 있는 부품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 부품이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안티 킥백 어셈블리라고 하는 건데 작업을 하다가 킥백이 발생했을 때 작업물이 작업자 쪽으로 날아오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이것도 이따가 설치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배터리를 끼울 수 있는 배터리 홀더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이렇게 껴지게 되죠. 그러면 날을 교체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뒷부분에 있는 날 교환하는 스패너를 빼시고요. 여기 있는 검정색 다이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노란 커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날을 최대한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날 뒤쪽에 스패너를 끼워주고요. 이 앞에
나머지 하나의 스패너를 끼워줍니다. 손으로 너트를 풀어주면 나를 뺄 수 있습니다. 이 날은 내경이 16mm입니다. 8분의 5인치고요. 이 날의 전체 직경은 8과 4분의 1인치입니다. 210mm죠. 팁스는 24날짜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패스트 커팅이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프레이밍용 날입니다. 날 장착은 분해의 역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이빙 나이프를 제거하고 안전 커버를 끼우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빙 나이프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가 여기 노란색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돌려주면 라이빙 나이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 볼트를 완전히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적당히 푼 뒤에 이 볼트를 앞쪽으로 눌러줍니다. 앞쪽으로 누른 상태에서 위로 들어올리면 빠집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안전 커버를 끼워주는데요. 끼워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볼트를 눌러줘야 됩니다. 눌러줘야 들어갑니다. 다 들어갔으면 조여주면 됩니다. 조여주고 위에 있는 커버를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 커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커버에는 집진을 할 수 있는 톱밥 배출구가 위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위에 두 군데로 집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는 불편해서 거의 사용하시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시야를 많이 가리기 때문에 이게 이름은 안전 커버지만 오히려 사용하는 데는 좀 불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안티 킥백 어셈블리 이거를 여기다가 설치를 합니다. 가운데 홈이 있는데요. 이 홈에 여기 보시면은 구멍처럼 나 있는 홈이 있는데요. 이 홈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은색 버튼 이게 눌립니다. 여기다가 끼우면서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요. 부재를 밀다가 킥백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톱니 때문에 작업자 쪽으로 부재가 오지 않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품입니다. 요거는 만약에 이 안전 커버를 사용하신다면 안티 킥백 어셈블리도 같이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제를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이 은색 버튼을 눌러준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보호 커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수납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